취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입니다. 월요일이고요.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저희가 내일 종목이라는 수업을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과 종목 사이에 단어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오를 만한 종목을 좀 저희 프로그램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MCNC와 넥스트칩 그리고 실리콘2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남쌤의 관심 종목 원픽 종목으로 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미남쌤이 어떤 원픽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많은 학생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업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는 내일 종목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점심 고민, 반찬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고민까지 들 순 없습니다. 종목은 내일 종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미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는 내일 종목 수업 시간이고요. 반찬 고민은 뭐 덜어주셔도 저희한테 종목 고민은 말끔하게 해결해주시는 미남쌤 모셨어요.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이 좀 꼬였네요. 반찬 고민은 저희한테 못 덜어주시지만 종목은 뭐 살지 확실하게 고민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선은 네, 주미남쌤입니다. 저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점심 식사를 뭘 할까? 또는 이제 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우리 또 가족들에게 어떤 맛있는 뭐 반찬, 뭐 맛있는 찌개, 뭐 어떤 거를 이제 해줄까?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음식 고민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종목 고민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PD님과도 제가 좀 그런 취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자라는 취지로 이 방송을 이제 좀 만들게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딱 5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덜으시고 내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꼭 짚고 넘어가시면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앞에는 시장 잠깐 살펴보고 미남쌤의 후보 종목 보면서 오늘의 원픽 종목을 꼽아보는 수업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남쌤, 요즘은 원픽 종목이 되기만 해도 다음날 뭐 다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비결이 뭐 어디에 있다 생각하세요? 솔직히 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제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관심 종목들을 정리하는 거. 네, 이거는 시장이 시장과 무관하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 현재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황을 파악하는 거, 뭐 거시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종목들의 흐름도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개별주 장세 속에서는 그런 종목들의 모멘텀들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그런 급등 패턴들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운이 더해지는 거죠. 아, 네. 겸손하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 네. 맞습니다. 운만 바란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해당되지가 네,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만 준비된 사람만이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 먼저 하고 나서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비결이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 내일도 급등에 나올 종목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남쌤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뭐 종목별 장세라고 해도 저희가 종목만 봐도 안 되는 거고 또 시장만 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밸런스를 잘 맞춰서 시장과 종목
더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으로 전략 수강의 장세였는데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또 물가 발표도 있고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근데 미국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방향성 잡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가네요.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네. 시장은 오늘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현재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켜고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셨을 때 지금 시장이 분명히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꼈을 때 체감상으로는 이거 왜 이렇게 시장은 상승하지만 내 종목들은 나는 이렇게 시장 상승을 좀 느끼지 못하지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수가 현재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지수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2,500포인트가 아직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않고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좀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3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내만의 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딱히 돈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지금은 최대한 고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좀 파생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우니까 제가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의도를 잠깐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좀 과하게 상승을 했어요. 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는 매도.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왔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냐면 우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를 했죠. 네. 자, 두 번째 시가총액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보시게 되면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LNF 매수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매수 쭉쭉쭉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이 나와도 어차피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양봉이지만 네. 내 종목은 그 양봉을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최소한으로 쓰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다 상승 그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종목들만 매수를 하면서 그 소수의 종목들만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상승시키는 하지만 그 아래 있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이 나타나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와줘요. 특히나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 봐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나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에 해당이 되는 종목인데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소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지금 이전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이때 1월에 처음에 이제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1월 3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어줬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만들어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날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1월 3일이 요때입니다. 네,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합니다. 1월 10일까지. 자, 보셨을 때에 1월 10일까지 매수하고 나서 이거래 이제 매도가 나가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1월 10일 정도가 지금 여기
네,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이제 지수 그 종목 자체가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막 8% 막 하락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고가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이 매도할 때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수가 지금 상승이 나와주는 게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돼 있다. 그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지고 내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생의 흐름, 그러니까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한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은 조금씩 사고 있으면서 이런 파생 쪽에서는 포지션이 없는 상태예요. 좀 애매합니다. 지금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 위다 아래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단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박스권을 좀 횡보하는 구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소한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쉽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오르면서 학생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소외감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굉장히 시장을 보는 방향성을 잘 가져가야 하는 요즘인데요. 미남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하실 수 있도록 압축 전략 브리핑 파일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압축 되어 있는 전략 이 파일을 만들어서 미남쌤이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미남쌤이 직접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 시장은 체크를 해봤고 저희가 이제 오늘도 원픽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 또 자랑 타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이 네. 실리콘2였을 겁니다. 다음 날의 흐름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운이 좋아요. 네, 솔직히 운이 좋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동일한 패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관심 종목들도 그러니까 후보 관심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도 다 동일한 그런 기준에 해당이 돼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기준한 그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패턴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이제 종목들을 관심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두 가지 아마 방법으로 정리를 하실 겁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바텀 업 또는 탑 다운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근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물론 정답이 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이렇게 개별주 장세이고 시장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는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바텀업이라는 거는 먼저 종목들을 보거든요. 네. 종목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멘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왜 먼저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부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통점에 해당하는 다른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현재 시장에 좀 적응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좀 강한 시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들을 봐보겠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라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강하게 이제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장 따라서 같이 조정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옹기종기 모여지는 구간이 있어요. 시장이 저점이 좀 형성이 되는 그 시기에 발맞춰가지고 종목들도 함께 좀 저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캔들 자체가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어느 정도 이런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옹기종기 수렴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럼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타났으면은 이 수렴은 위에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발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발산이 나타나는 게 현재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적정 이제 하단과 상단 구간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난 이후에 이 수렴 이후 발산이 나와주는 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나와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냥 그냥 모든 종목들이 뭐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수렴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무 종목들이나 다 사면은 내가 다 수익을 본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공통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장기동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이평선이 수렴이 나타나고 이게 발산이 될 때에 장기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아래에 다 주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형광색선이 240일선 즉 장기이동평균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장기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대양봉이 나오는 거를 앞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장대양봉 나오고 여기서도 장대양봉 나오고 여기서도 장대양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캔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노란톡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준봉을 좀 설정을 해주는 네, 이 황금색 선으로 해가지고 네. 아 그냥 이 캔들이 기준봉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장대양봉이 강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 이 캔들이 기준봉이구나. 근데 이 기준봉에서 이제 하나 충족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즉 이 형광색 선 있죠. 이 형광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나타난 기준봉.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황금색 기둥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에서 형광색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패스, 해당이 되지가 않죠. 요거 같은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형광색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 근데 이 세 번째 캔들을 보시게 되면 형광색 선을 확실하게 이렇게 몸통으로 쭉 돌파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이제 급등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종목이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주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을 우리가 이걸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왔을 때 단기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뭐 후보 종목들과 원빛 종목들 좀 다 섞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이날 아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날이 2월 1일인가 그럴 겁니다. 2월 1일인가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똑같은 기준. 네. 그동안에는 이제 종목 자체가 많이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 기준봉이 나와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을 보인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SBS라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동안에는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급등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준 그 이후부터 네, 우리가 이제 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요날, 월요일 날 아마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이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린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하려는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한 17%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SMCNC 같이 운이 좋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수와 연동이 돼가지고 네, 좀 커플링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 포인트대에서 이제 좀 지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타나고 수렴이 나타난 이후에 이제 발산이 나와준데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뭔가 위에로 강한 급등 캔들이 나와주겠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 장대양봉 기준봉이 나왔네. 근데 기준봉이 나왔을 때 장기동평균선 돌파를 했네? 라는 걸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모멘텀 분석을 하고 관심 종목에 먼저 정리를 해두고 나서 모멘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연속성이 존재하네? 라는 판단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이제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음날 상한가 갈지 뭐 10% 20% 급등할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늘 같은 기준으로 종목들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종목들을 막연하게 내가 이 시점에서 뭔가 상승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좀 확신 구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상승이 나와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네 종목 안에서도 다 동일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게 같이 이 방송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후보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그러니까 이 네 개 안에서도 주민함이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내일 당장 뭔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 딱 한 종목. 그거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네 종목을 들으면은 아마 이제 네 종목이 다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 다 원픽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답을 맞춰보자 이거예요. 제가 정답은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노란톡을 들어오셔가지고 이 네 종목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주민함의 원픽일까라는 거를 함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남쌤의 원픽 종목을 찾으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SMCNC는 다다음 날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실리콘2라는 종목이 바로 지난번에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었는데 역시 고가 기준 7%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후보 종목으로 봤던 뭐 SMCNC 또 SBS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원픽 종목이 될지 역시 후보를 4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종목이 원픽 종목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남쌤이 원픽 종목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셔야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걸려있는데요. 제2의 SMCNC는 어떤 종목이 될지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후보 종목 원픽 관심주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수업 끝나고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의 관심주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1번인 것 같다, 2번인 것 같다 많이 저희한테 올려주세요. 미남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오늘도 원픽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지난주 수요일 종목은 1,400개 정도 종목을 다 찾아보시고 그중에서 발굴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몇 개 정도 보셨어요? 1,400, 1,500개 네. 정도. 네. 아~ 그러니까 항상 지난주도 1,500개인데 지금 네. 1,400개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방송을 나올 때는 네. 보통은 제가 언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보냐면은 네.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장마감하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잖아요. 수업 오시기 전에요. 아, 수업 오는 날은. 그러니까 네. 수업 오지 않는, 이렇게 네. 방송을 출연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서는 네. 저녁 식사하고 나서 제가 좀 여유롭게 종목들을 봐요.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한 1,500개 정도 항상 봅니다. 항상 보는데, 이렇게 방송 출연할 때는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네, 진짜 네. 정신이 없습니다. 장마감 하기 전에 장중에도 네. 보고, 장마감 하고 나서는 더 보고 네. 해가지고, 거의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7시에 우리 PD님한테 네. 이제
그 원고에 들어가는 자료 내용들을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시에 말씀드리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1500개 안에서 제가 딱 네 종목 추려서 이제 오다 보니까 네. 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네 종목을 그냥 아무 종목이나 주민함이 갖고 오지 않는다라는 네.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더 한 종목 한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항상 답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보면은 학생분들이 저희가 후보 종목 4개 중에서 원픽 종목을 찾고 있는데, 보통 보시면은 정답이 다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 4번 좀 골고루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미남쌤이 거의 하루에 뭐 1500개 정도 종목을 보시면서 엄선 골라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원픽 종목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미남쌤,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원픽 종목을 꼽아볼 거고, 후보 1번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 1번 종목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네. 오늘 그 후보 종목들을 다 보게 되면은 제가 의도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관심 종목들이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반도체 관련주들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반도체 관련된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는 어차피 반도체 관련주들 동일하니까 모멘텀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순차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먼저는 이제 모멘텀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아직은 코스피 2500포인트 저항을 받고 있는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그런 대형주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대차장어가 좀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전에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좀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숨 고르는 구간, 네,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들 안에서는 이렇게 모멘텀이 툭 나와주면은 개별주 장세에 맞춰서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K칩스법. 아. 네. K칩스법이 네.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I 챗봇 관련해가지고 네. AI 반도체가 모멘텀을 받고 있다. 네.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K칩스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지금 각 반도체 경쟁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시장 규모가 네.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질 텐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2025년 정도까지 지금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는 게 한 2200억 달러 정도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4700억 달러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약 두 배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 규모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60% 이상을 이미 우리 국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쉽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좀 겪게 되면서 이런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전제품들에 대한 그런 뭔가 IT 제품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생산량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좀 분기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네, 60% 정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우리 국내가 3% 남짓이에요. 네.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분야 한 분야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점유율이 현저히 이 1위 업체 TSM,
대만의 TSM이라는 그 1위 업체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못 미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데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좀 많이 현저히 낮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 점유율을 애초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 주요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못 미쳐요. 그거에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 8월 정도에 반도체 지원법을 이제 또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시설 투자하는 업체들에게 이제 뭐 보증금을 조금 줄여준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세액공제, 최대한 25% 정도 이제 세액공제를 해줄 테니까 우리 미국 안에다가 그런 투자 시설들을 그런 생산시설들, 설비 투자들을 다 갖춰라. 라는 것들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제 칩보동맹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대만,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네 개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런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곳에 이제는 좀 뭔가 혜택을 더 높여줘야 된다, 늘려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칩스법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게 처음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작년 8월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처음 나왔던 건 1월 4일이었습니다. 1월 4일부터 이걸 좀 더 늘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세액공제를 한 8% 정도를 해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 16% 정도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대기업들에게는 이제 8%가 아니라 15%까지 늘려주고 중소기업들에게는 16%가 아니라 25%까지 늘려주자라는 이제 법안이 지금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현재 계속 이제 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2월에 14, 15일 정도에 이제 관련된 법안 내용을 이제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고 이게 3월로 미뤄진 상황. 그래서 모멘텀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모멘텀이 이제는 3월로 좀 미뤄졌구나. 그러니까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에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AI 챗봇이었죠. 네. AI 챗봇. 최근에 관리주도 얼마나 강했습니까? 제가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부가적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련된 섹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안주들도 있을 것이고 AI 반도체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한 품귀 현상이 나와주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출고 시간이 지연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동차를 주문하고 나서 뭐 1년, 2년, 많게는 2년 반까지도 자동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반도체 하나만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AI 이 챗봇 같은 경우에서는 이 AI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결국에는 그만큼 더 고성능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품귀 현상들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모멘텀. 첫 번째 K-칩스법, 두 번째 AI 챗봇 관련된 AI 반도체.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셨죠? 여기까지가 모멘텀이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자 이거예요. 어떤 종목들이 이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뭔가 추가적인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거는 결국에는 종목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기본적인 모멘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혀가 좀 꼬여야 돼요. 그래야 좀 말하기가 오로스 쉽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보셨을 때 먼저는 일봉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상으로 지금 보셨을 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제 넓게 펼쳐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지금 이제 좀 짧게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좁혀서 좀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도 좀 저항을 받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강하게 이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이 황금 기둥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는 기둥들. 우리가 찾는 기둥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황금 기둥. 딱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럼 이 캔들이 중요한 캔들인 거예요. 그럼 이 캔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그 주가가 어떻게 됐냐.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이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현재 좀 형성이 되는 것을 옹기종기 모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이 종목. 특히나 2월 15일, 지난주 수요일 날에 강하게 시세가 나타날 때에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요. 거래대금이 1,1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300억 정도만 나와도 종목의 시세가 수급이 좀 강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800억, 1000억 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300억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이 종목 그래도 수급 들어왔다. 앞으로의 좀 추세를 확인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100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교해서 봤을 때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옹기종기 모이면서 5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는 추세를 계속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이제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좀 짧게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이제 60주선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좀 60주선을 저항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60주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종목 자체도 이평선의 수렴 이후에는 발산이 나타날 텐데 그 발산이 현재 윗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셨을 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은 후보 1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안에서 좀 꼭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남쌤의 원픽 종목 찾아보고 있고요. 후보 종목 4개 중에 1번 봤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또 의도치 않게 어떻게 반도체 관련 주들의 특집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지금은 쉬어가지만 모멘텀이 많은 반도체 관련 주이니까요. 미남쌤.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반도체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K-치 수법이랑 또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노란톡에 난리가 났어요.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거 아니냐. 지금 진짜 공부 많이 하셨다라고 구땡이 학생님도 올려주셨고 밑에 보시면은 아 졸졸졸 학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왜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또 올려주시네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네. 항상 네. 제가 이게 참 방송에서 제가 말씀만 드리면 항상 네. 투자주의 그 경고 그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종목들을 다 네. 너무 좋게 말하니까 지금 또 한 번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도 참 네, 나가고 참 저 난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참 그런데 네. 그만큼 제가 네. 준비를 열심히 해옵니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 안에서도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도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항상 해야 되는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네. 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수업 열심히 준비해오신 미남쌤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봤고요. 오늘 또 의도치 않게 반도체 관련주 특집이 됐다 보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남은 세 개 후보 종목은 저희가 차트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후보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두 번째 두구두구두군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군. 네, 두구두구두군. 두 번째 종목은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보다 네.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온 네.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모멘텀은 네.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제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보셨을 때에 지금 제주반도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자, 우선은 이 종목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의 시장 여파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좀 이제 좁혀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흐름과 맞춰 가지고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 구간들에서 종목도 함께 좀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들 자체가 이 주가가 지금 횡보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렴이 나와준 이후에 우리가 찾는 캔들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기준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준봉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형광색 선이었죠. 241선. 24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기준봉 찾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이 지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게 네. 기본 보조 지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만드는 보조 지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영상을 이미 따로 제작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연량무관, 네, 장기무관이 아니라 네. 연량무관 모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을 하시면은 저와 똑같이 이렇게 황금 기둥이 똥 뜹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준봉이 딱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 가운데 있는데, 자, 아래 꼬리가 이렇게 조금씩 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꼬리. 우리가 아래 꼬리가 달린다라는 거는 장중에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아래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매수하려는, 받쳐주는 수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상승 이후에 동일하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현재 포인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변곡점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습니다. 변곡점이 무엇이냐? 이 주가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이제 보시게 되면 넓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셨을 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근데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선을 이제 돌파를 하니까 시세를 내고, 그리고 빨간색 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좀 저항을 받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을 다시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 빨간색 선을 네,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지난주에 나왔고, 주봉입니다. 제주반도체 주봉. 그 다음에 이번 주 시작이 현재 그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에 오르스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일봉과 주봉상으로 현재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반도체 후보 2번 종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할 만한 후보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앞서 봤던 1번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후보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이 종목이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될까요? 정답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번 종목이 원픽 종목일 것 같다, 1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수업 끝나고 미남쌤의 원픽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비밀번호는 4242번 걸려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나왔던 원픽 종목이 뭐 SMCNC, 제테마, 그리고 또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 또 저희가 공개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계속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니까요.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될지 많이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 빨간 선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지금 노란톡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빨간색 이, 네. 선, 빨간색 선은 이제 네. 제가 이게 그냥 지지 이 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가로선, 가로선 그냥 제가 이렇게 딱 클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런 변곡점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 변곡점 구간에 제가 선을 딱 그어 놓은 거고, 아마 이제 이 황금 기둥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기둥 같은 경우에는 수식 관리자, 그러니까 기본 보조 지표가 아닌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이미 제작을 해놨으니까 만드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해당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후보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세 번째 후보 종목은 따단.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신도기현. 네, 신도기현도 지금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일봉과 주봉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보셨을 때에 다시금 이제 241선을 좀 이제 강하게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좀 수렴 구간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황금이도 두 번 뜨는 거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241선 돌파를 하고 나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급등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봉상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발산이 나타나는 그 구간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시장의 후보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후보 네 가지 종목이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신도기현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후보 종목 한 종목이 남았는데요. 네 번째 후보 종목은 미남쌤 어떤 건가요? 네 번째는 네. 이제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칩? 넥스트칩. 네. 이게 또 보나요? AI... 네? 또 보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칩이라고 이게 누가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두 번 더 칩.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넥스트 칩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네. 시세를 한번 냈어요. 냈는데 이 윗꼬리가 이제 달린 캔들에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네. 한 10%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날에 바로 좀 시세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뭐 하락도 아니죠. 지금 좀 눌린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 기준봉을 지켜주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에 머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이렇게 머리를 위로 올리고 있냐 아니면 아래로 내리고 있냐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현재 장기이동평균선이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추세가 강하다. 종목이 강한 구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매물대의 상단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거래대금이 터진 시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진 현재 13,000원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원이 최대 목표가를 우리가 좀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은 종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원픽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좀 후보 종목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넥스트칩이 원픽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1번부터 네. 4번까지 종목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이 원픽인지는 노란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스트칩이라는 종목까지 저희가 네 번째 후보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1번 아니면 4번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넥스트칩 중에서 오늘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000분이 넘는 학생분들이 함께 저희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미남쌤이 찝어주시는 원픽 종목이 너무나 좋은 반응을 그리고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수업이 끝날 건데요.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미남쌤이 원픽 종목을 노란톡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주시면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미남쌤의 원픽 종목 바로 잠시 후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였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한 내일 종목 수업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